제가 아니, 얘가 그 정도 어떻게 더 세게 눈치를 앉아 앉아. 뭐 대단한 사람 왔다고. 앉아. 오전에 영업계획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중간 보고를 받았는데 다들 애쓴 덕분인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온라인샵 입점 말인데 이우진 사원이 담당이라 그랬나? 네. 사장님이 보시고 아주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특히 우리 다이어리를 소개하는 메인 화면의 디자인이 아주 보기 좋았다고. 디자인 컨셉이나 시안은 다 이우진 사원이 기획하고 만든 건가? 네, 유진이가 처음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요? 이야, 우리 이우진 씨한테 숨겨진 재주가 있었군요. 4차 산업에 부합하는 판매 기획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얼굴 좀 펴라. 구라쳤다고 누가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그 친구는 뭐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됐다잖아. 그럼 너라도 기차에 올라타야 할 거 아니야. 뭘 그렇게 봐. 너 새벽에 학원 다니고 밤에 남아서 인강도 까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데리고 일한 게 벌써 3년이다. 괜찮으니까 털어버려. 지금 상황에서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뭐라고 하면 될 거야. 가만 안 놔둘 테니까. 내려와. 네, 영업기획부 최영수입니다. 네? 지금요? 손해배상 청구 말씀이십니까? 한다수 측의 정보 유출권으로 인해서 저희 엠몽고가 아주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됐는데 그에 따른 책임은 마땅히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쪽 직원의 과실이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만 매출 부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고 저희 회사 법무팀에서 곧 소장 보내드릴 겁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일한 사이인데 종이 한 잔 띡 보내고 그런 건 영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직접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소송부터 하겠다고 하시면 아님 계약 해지하시고 PB 상품의 모든 권리를 저희 쪽에 넘기시던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분기별 다이어리 새로운 프로모션 기획안 그거 엠문고에 보낸 게 어젠데 너 소송 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 선배, 일단 진정 좀 하고. 야, 유리수,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지금 다 살아보겠다고. 아, 또 우리 회사가 이럴 줄 몰랐어. 우리 회사가 소송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선배한테 왜 해야 하는데? 뭐?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나 엠문고 기획 마케팅팀 팀장이야. 당장 소송하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 이사님 저러는 거 일종의 퍼포먼스인 거 선배도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지. 아, 제발 회사 좀 마음 편하게 다녀오고 싶다. 윤희수 팀장 보는 강 차장 마음도 참 복잡하겠다. 왜? 아니야, 그런 게 있어. 왜 영업계획부 노조원님 네, 알겠습니다. 현철 씨, 인사부에서 보자는데. 뭔 소리래? 뭐? 제 친구가 우리 회사한테 이직 프로포즈 받았대요. 그 새로 생긴 IT 사업부에. 뭐? 친구 예뻐? 아우 확 그냥 씨. 아 근데 부서장부터 부서원들까지 싹 다 3년 이상 경력직만 뽑는다는데요? 그것도 외부 인력 그러고. 아니 그러면 현철 씨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니 근데 쟤는 내부 인력인 거야. 외부 인력인 거야. 아쉽게도 현철 씨와 저희 회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네. 저 조현철인데요. 그 팀장님께서 전 안 받으셔서 자리에 안 계세요? 네? 출장이요? 언제 오시는데요? 다음 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조현철입니다. 네? 현철 씨. 소식 들었어. 뭐라 할 말이 없네. 벌써 들으셨어요? 소문 빠르네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현철 씨 능력 정도면 찾는 데도 많을 거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여행 같은 거 하면서 재충전도 좀 하고.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다음 주부터 나오라고 했어요. 해외여행은 무리일 것 같고 부모님 집에 갔다 오려고요. 다음 주? 저 취직했어요. 트립보드 한국지사에 정규직으로요. 축하드려요. 진짜 잘 됐네요. 고마워요. 그래, 잘 됐네! 와! 아, 진짜. 와, 축하해. 트립보드면은
우리보다 연봉도 훨씬 높고 복지도 짱 좋은 데인데. 거기 직원들은 전세계 호텔 숙박비도 50% 티슈일 텐데. 에이씨. 그러게 왜 그렇게 혼자 애 같아서 안달이에요. 봐봐요. 괜히 사람들 보기 불편한 일만 생기고 남는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런다고 회사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처럼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서 다니면 되는데 왜 그렇게 회사에 목매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네가 나처럼 월세를 허덕여봤어. 학자금 대출을 갚아봤어. 아 선배 저 그런 말 드시지 않아요. 넌 회사를 취미로 다니겠지만 난 아니야. 그러니까 난 지원 씨랑 달라서 여기서 낙오되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다른 사람의 절실함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안 이사님, 그래도 그건 좀... 소송 멈춰주십시오. 제가 PB 상품 매출 세 달 안에 반드시 흑자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강 차장. 만약에 실패하면 제가 모든 책임 다 지고 회사 나가겠습니다. 현철 씨! 이거요. 아까 잠깐 나가서 사온 거예요. 취향을 잘 몰라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네, 했어요. 새로 가시는 회사에서 쓰시라고요. 고맙습니다. 정규직 되면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내 자리 꾸미는 거. 미안했어요. 유진 씨가 처음에 준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비전공자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고 심통나서 그랬던 건데. 초경쟁 시대,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경쟁하게 하는 건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일지도 모르죠. 한 번쯤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건지. 연애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일이 제대로 될 턱이 있나? 에휴. 왜 제가 업무 배제를 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시끄럽게 사내연애 하래? 연애가 죄냐? 사랑이 죄야?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숨겨요? 왜 그렇게 봐요? 선배가 제일 좋아요. 희수야, 답장 좀 줘. 걱정되잖아. 우리 휴지가 일하지 말자. 둘이 헤어졌대. 같은 팀인데 둘 중에 하나 나가야지. 너 절대로 사내연애 하지 마. 있잖아, 선배. 우리... 어? 와, 진짜 반전이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웹 디자인 콘텐츠는 물론이고 각종 웹 콘텐츠 공모전에도 다수 참가하면서 현업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실무 경험이 꽤 많으시네요. 네. 디자이너는 이론보다 실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실력이 있는 웹 디자이너들을 많이 배출해낸 서울기술대학교에 진학하여 혹시 우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해볼 생각은 없나요? 디자이너 정규 채용이라고 들었습니다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내키지 않으시면 아닙니다. 뭐든 시켜봐 주시면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